모두들 털하입니다. 따단.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난 있잖아. 심지어 그 이 티저 영상에 그게 쓰였어요. 제일 좋아. 아 진짜요? 네. 달려라 하는 부분이 쓰였는데. 야 진짜 벅차 오른다 진짜. 일단 달려라 하니가 35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이진주 선생님의 달려라 하니. 이 후속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일단은 밝혔어요. 네네네. 이 제목이 나쁜 계집애입니다. 아, 나쁜 계집애 애니메이션. CL님이 노래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렇죠. 뽕차겠네 정말. 진짜 센 노래죠. 트레일러가 일단 공개됐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달려라 한이라는 작품은 이진주 작가님께서 85년부터 87년까지 잡지 보물섬에 연재한 순정 스포츠 만화인데,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베이스로 한 애니메이션이 88년도에 방영돼서 35주년이 된 겁니다. 아 그렇죠. 그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네. 명절 때마다 틀면 나올 정도로 국민 그렇죠. 애니였습니다. 일단 뭐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새 연인을 만나고 있는 아빠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걸 품고서 나 혼자 달리고 있던 한이가 네. 육상부에 들어가면서 이 나엘이라는 일생의 라이벌을 만나게 되면서 나엘이 네,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이죠. 참고로 이 한이 애니메이션에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천방지축 한이도 있었고요. 네. 달려라 한이도 있었고 네, 그때마다 조금씩 그 홍두깨 선생님의 설정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받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약간 달라져요. 그 홍두깨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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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달려라 한이에서는 좀 안 좋고요. 천방지축 한이에서는 되게 좋죠. 맞아요. 네. 그래서 14일 날 유튜브 채널 달려라 한이 플레이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진주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와우. 여기서 40초가량의 이 티저가 공개가 됐어요. 네네. 이 영상에서는 일단 그림체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35년 전 그 그림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완전히 달라진 환골탈태한 한이와 나엘이가 이제 네. 도심을 달리는 네.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중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고등학생이 된 것 같아요. 어, 둘 다 이제 고등학생 상태로 달립니까? 네. 10년에 1년씩 먹은 거죠. 와, 끝내주는구만. 네.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가 어디냐? 플레이칸이라는 곳입니다. 네. 리메이크가 아닌 원작에 기반한 오리지널 후속 시리즈라면서 네네. 원작 한이를 보지 못한 사람도 즐길 수 있게 새로운 컨셉과 캐릭터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허. 이 나쁜 계집애는 플레이칸이 기획하고 프로듀싱을 맡았는데 뭐 빅파인 스튜디오랑 스튜디오 고인돌이라는 곳이 함께 제작하고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음악 감독이 어? 밴드 노브레인의 드러머 황현성 씨입니다. 황현성 님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그 강시현 성우랑 홍분기 성우가 각각 홍두깨 선생님, 아 한이 그리고 홍두깨 선생님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듣고 나서 어? 곧 나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일단 2024년 겨울에 내년 이맘때쯤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1년 네. 남았네요. 1년. 그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극장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에 있다고 해요. 이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음흠. 그리고 28일부터는 와디즈에서 달려라 하니의 무드가 담긴 스니커즈를 비롯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이는 펀딩이 오픈됐습니다. 야, 요렇게 저렇게 확실히 현대의 맛이죠. 현대의 맛. 네. 이것저것 같이 IP 좀 엮어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해라. 네. 이거는 이제 오피셜한 소식들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음흠. 이 달려라 하니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진주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되게 대단한 거고 중요한 거고요. 맞아요. 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 삐친 머리 외에도 저 그 빨간색 하트 머리끈 있지 머리핀 있잖아요. 네네네. 저거는 되게 중요한 캐릭터성인데 맞아요. 지금 35년째 잘 고수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진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뭐가 가능했냐면 왜 그거 있잖아요. 뉴진스에 한이 씨가 입고 나면 한이 바지. 어 그죠 네. 그죠 그죠 파마니님이 네. 입고 나온 그 바지를 그 할 때 계약을 할 때 한이의 머리색을 갈색 진한 갈색이나 검은색으로만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계약까지 생각하고 계실 정도면 이분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요. 인터뷰를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도 엄청 많이 공부를 하셨고 본인이 직접 이걸 관리하면서 매니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80년대 당시 우리나라 베른협약이라는 것도 가입이 안 됐을 때예요. 그렇죠. 저작권 국제협약. 그때도 이 계약을 할 때, 달려라니 계약을 할 때 이 캐릭터와 이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는 계약을 따로 작성하셨대요. 와,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그 아기공연 둘리의 김수정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 영심이의 백음태 선생님이나 이렇게 이 달려라 하니의 이진주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 만화계의 역사를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만들어주시는 원로 선생님들이시란 맞아요. 말이죠.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주시는 게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로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그렇습니다. 아, 나 옛날 만화 중에 진짜 다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스피드왕 번개하고. 저도. 곤충소년 아세요? 아, 네, 알아요. 그 곤충소년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땡삐라는 애가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했던 만화입니다. 그
작가 선생님이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우리 황토빛 이야기 김동하 선생님이신데 네네. 곤충 소년은 뭐냐면은 자기 이 슈퍼히어로물이에요. 벨트에 포켓이 쫙 있고 그 포켓마다 알약이 있고 그 알약이 각 곤충의 어떤 능력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 탁 먹으면 그 곤충이 힘을 발휘하는 건데 그리고 사마귀 뭐 개미 어마어마합니다. 개미 먹고 괴력 뭐 이런 거. 곤충 소년 같은 것들은 정말 많이 앞장섰던 만화죠. 해모수도 이제 해모수 네, 그죠. 해모수 원더키디 막 이런 만화들이 머털도사. 머털도사 그래. 그렇죠. 머털도사 영화 나온다고 했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 저것도 있죠. 그 나르라 슈퍼보드도 있고 이런 것들 정말 마루치 아라치 시절 아닙니다. 마루치 아라치보다 좀 더 뒤에요. 해모수 말씀해 주셨는데 해모수는 조금 나오기 힘든 게 네. 한국, 프랑스, 일본 합작 만화예요. 맞아요. 이게 그 원더키디도 마찬가지일 건데. 맞아요. 그래 가지고 아마 다 분산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해 봅시다. 네, 내년에 또 재밌게 보고 이거 만약에 OTT로 공개되면 네네네. 같이 보기 하는 거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우리랑 같이 네. 예를 들어 아시죠 여러분들 웹툰스쿨 크루분들 같이 보기 뭐 다 같이 준비해놓고 각자 하나 둘 셋 플레이 딱 해가지고 보고 내용은 서로만 보이니까 이 화면으로 안 보이고 보고 있는 나만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라이브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내년에 나오면 일종의 한국 만화계 축제처럼 즐깁시다. 정말 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